강원도에서 발생하는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 비행기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오영환 국회의원은 강원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동해안에 산불이 났을 때 산불진화헬기가 강한 바람 때문에 뜨지 못했다며 헬기로는 대형 산불진화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방부 등과 협약을 맺어 대형 비행기를 산불진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강원도는 군 당국의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